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오늘은요, 그림 여행을 한번 떠나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 아시죠? 워낙 유명한 클림트의 키스라는 그림인데요. 지금 이게 구글의 아트컬처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 봤는데, 이 그림을 아주 극단적으로 확대를 할수 있어가지고 한번 여러분과 자세하게 이 그림을 한번 살펴보자. 네, 그런 취지로 동영상을 찍게 됐고요. 지금 여행을 떠나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혹시 제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을 해주시면 큰 영광이겠고요. 그리고 이미 구독자이신 분들은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한번 이 클림트의 그림을 보기 전에 이 그림이 어떻게 해석되고 있나 한번 볼까요? 예. 이거 나무위키에서 가져왔습니다. 키스라는 그림. 여러분, 이게 금으로 좀 도금되어 있는 그런 물감을 칠한 걸로 유명하죠. 예. 1907년 작품이고요. 정사각형으로 클림트가 금을 얇게 묻혀서 완성한 그림이래요.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 기술의 유래에 아버지의 영향이 있다. 아버지가 무슨 세공사였나 보죠? 두 사람의 경계가 애매모호하다. 예.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남자의 옷은 이렇게 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고 여성은 둥그렇게 돼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왠지 이렇게 절벽 같은 거, 여기는 풀밭인 건 알겠는데 여기는 뭐 절벽인지 뭔지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조금 여성이 순응하는 것처럼 보이기 수동적인 것 같기도 하고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잘 모르겠는 그런 오묘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워낙에 유명해서 이 복제품은 사방에서 볼수 있지만 진품은 벨베데레 오스트리아 갤러리. 아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지금 벨베데레라고 써 있죠, 여러분. 예, 여기 있는 거의 진품입니다. 이거 좀 이따 한번 자세히 살펴보죠, 우리. 그리고 또 그림이 걸려 있는 벽면은 사방을 검게 해두어서 그림이 돋보이게 해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금빛이 진짜 여러분 이거 빛을 받으면 진짜 그냥 완전히 뭐냐 휘황찬란하겠네요, 여러분. 그죠? 실제로 클림트는 그림의 금색 물감뿐만 아니라 진짜 금을 사용했다고 하네요. 금 세공업자였대요, 아버지가. 그림을 마주하면 거대한 크기에 압도된다고 합니다. 180 크기. 그다음에 번쩍번쩍한 색감이다. 그래서 여러분 바라볼 때 느껴지는 감정의 울렁임이 상당하다. 그렇죠, 여러분. 압도되겠습니다. 태양을 볼 때처럼, 그죠? 눈부시겠네요. 그래서 또한 그림이 약간 높이 걸려 있어서 올려다봐야 되는데 이 그림 앞에서만 사람들이 바글거려서 이렇게 해놓은 것인지 알수 없다. 그만큼 사람들한테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잡아끄는 그런 매력이 있나 보죠. 예, 와. 저는 이렇게 뭐 화려한 그림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긴 하는데 그래도 뭐 저는 사실은 클림트보다 휘슬러라고 하는 사람의 그림을 더 좋아하거든요. 근데 뭐 어쨌든 뭐 그거 다 취향 차이니까요, 그렇죠? 일단 그다음에 그림에 대한 해석은 남성은 클림트 본인이다. 여성 편력이 되게 엄청났었죠, 클림트가. 막 그리고 막뭐 소아성애자였다 뭐 이런 얘기도 소문도 있고 그런데. 예. 여성의 발 아래가 절벽이라는 점에서 남성의 욕구가 여성을 절벽 아래로 떨어뜨리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실제로 여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영감을 얻어서 그렸다고 하는데, 예. 뭐 이런 거 여러분 그냥 다 그냥 하나의 설일 뿐이고 그냥 아예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실제로 이것에 무엇을 느끼느냐가 중요하겠죠. 예. 그래서 한번 확대해 볼까요? 자, 여러분. 와, 봅시다. 점점 확대가 되네요. 야, 여러분 일단 여기 보면 여기 뭐 사각형으로 뭔가 금박 같은 게 있죠. 그렇죠? 이거 먼저 볼까요? 한번 볼까? 봅시다. 얼마큼까지 확대되나 볼까요? 아직 기억 화질이 조금 더 확대가 됩니다. 화질이 괜찮네요, 여러분. 이거 보이시나요? 여러분 잘 모르겠네. 조금 더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런 거는 진짜 금가루인 것 같죠, 여러분. 금가루. 그쵸? 그리고 이렇게 해서 네모난데 노란색으로, 황금색으로 칠해놓고 이런 것도 여러분 금가루 같은 게 이렇게 묻어있네요, 진짜. 와, 이런 캔버스를 갈색으로 칠하고 그 위에 금을 이렇게 뿌리듯이 이렇게 한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는 진짜 금박인 것 같죠, 이런 거? 금박을 군데군데 붙이고 금색 물감을 쓰기도 하고요, 그쵸? 야, 이거 되게 디테일하네요. 더 확대되나? 오! 여기까지 확대돼. 야,
여러분, 이거 엄청납니다. 와, 이거 보십시오. 보세요. 이거 뭐 거의 현미경으로 보는 것 같은데요? 와, 이건 금박인 것 같고요. 요거는 여러분 잠깐만요. 제가 한번 볼게요. 여러분, 요거는 금박인 것 같고요. 이런 거 그쵸? 이런 거는 금박인 것 같고 이런 거. 근데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는 그냥 물감으로 칠한 것 같고, 그리고 캔버스 자체는요, 이렇게 갈색으로 칠해놓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와, 끝내주네요, 여러분. 여기, 이거 대박이다. 이렇게까지 확대가 되네요. 우와.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 이 사각형에는 어떻게 칠해놔 한번 볼까요? 사각형. 그래서 여기 사각형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여기는 사각형은 또 그냥 이건 물감으로, 그쵸? 사각형은. 와, 이거는, 우와, 이건 금인 것 같아, 그죠? 진짜 반짝반짝 빛나네요. 우와. 아, 캔버스가 이렇게 오돌토돌한 것까지 다 보이네요. 아,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각형은 붓으로 칠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정도 딱 이렇게 돼 있고. 자, 그럼 다른 데도 한번 가볼까요? 아, 이렇게 돼 있는 데도 있고. 아, 이제 여자부터 한번 봅시다. 여자의. 와, 옷 진짜 화려하네요. 그렇죠? 와, 여러분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거 밑에 이거 연필 같은 거나 목탄 같은 거로 이렇게 그린 스케치 같은 것도 남아있는 거 아닌가요? 이거 아닌가? 와, 이렇게 자세히 보이네.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돼 있나 보자 봅시다. 와, 이런 건 금인 거 같죠? 여러분 이런 거? 여기는 금색이 들어간. 와, 여러분 여기는 붓으로 한 다음에 이렇게 좀 긁은 거 같은 그런 느낌도 납니다. 동그란 색으로 이렇게, 그렇죠? 물감도 있고, 여러분 되게 다층적이네요. 여러분 약간 이렇게 스크래치처럼 되어 있는 걸볼수 있어요. 그쵸? 이렇게, 그쵸? 이렇게 물감을 바른 다음에 조금 이렇게 뭘로 이렇게 긁어낸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술 전문가는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야, 이런 식으로 여기는 녹색하고 금색이 이렇게 섞였네요. 그쵸? 이렇게 칠하면서 섞인 것 같고, 자연스럽게. 지금 여기가 어느 부분이지? 근데, 이게 지금 약간 또왜 초록색이 이 지금 그 남자가 쓴 무슨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무슨 풀립관 같은 거 그쵸? 여러분, 아, 이거 풀립관이 혹시 로마 시대 때 사람 저기 로마 시대 때 사람들은 풀립관을 시민관이라고 그래서 시민들이 주는 관이었는데 그런 걸 상징하나? 잘 모르겠네. 권위의 상징인가? 잘 모르겠네요. 여러분, 이 여성이 한번 손을 한번 볼까요? 와, 여러분, 이 진짜 색깔도 이렇게 여러 개 분홍색에 연분홍에다가 여러 색을 써서 참 그거네요. 섬세하게 표현을 했네요. 여기 초록색도 조금 들어가 있네요. 이거는 여기에 지금 이 초록색 관이 반영, 이렇게 반사되는 거를 나타냈나? 야, 진짜 신기하다. 와, 이렇게 보면, 이렇게 윤곽이, 그쵸? 여자의 손의 윤곽이 또렷하게 이렇게 그려져 있네요. 이거, 뭘로 그렸을까요? 파스텔 같은 걸 그렸나? 아니면은, 유화로 그렸나? 그건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런 거는 좀 약간, 아, 진짜. 야, 어디까지 확대되는 거야? 이거. 와, 이렇게 돼 있네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놀라워요. 진짜. 자세히 보니까 되게 재밌네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 가도, 미술관에 가도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볼 수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이거 지금 남성의 얼굴은 여러 가지 색들의 완전히 혼합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거 한두 가지 색깔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거 보세요. 여기는 지금 남성이 그림자가 좀 드리우는 부분이죠. 지금 보면, 그쵸? 여기가. 지금 남성의 광대뼈 부분에서 이렇게 해서 빛이 이렇게 와가지고, 오히려 여성의 얼굴을 더 환하게 비추고 있고, 남성은요, 그쵸? 이렇게 좀, 다층적인 색깔로 되어 있는데, 여성의 이 관능적인, 여러분, 이 관능적인 눈빛. 이거 보십시오, 이것도. 와, 이게 창백하고, 약간 폐병 걸린, 사람처럼, 그죠? 그런 식의, 폐병 걸리면, 미열에 들뜨면은, 이렇게, 굉장히 아름다워 보인다고 그러죠, 사람이. 코도 이렇게, 콧구멍도 이렇게 그리고, 와, 섬세합니다. 진짜, 와, 이,
와, 이 입술도 이렇게 그렸네. 진짜 관능적입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이 색깔 보세요. 여러 가지 색깔을 이렇게. 대충대충 그린 것 같지만, 진짜 그런 게 아니죠, 그죠? 진짜 대단하죠. 아, 진짜 멋있다. 결국, 지금 열에 들뜬 것 같은 얼굴을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이 남성의 손은 여기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마감이 돼 있는 걸 보니까 그래서 연필 같은 걸로 돼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남성은 약간 조금 갈색과 노란색이 섞인 그러한 톤으로 하고, 그래서 여성은 훨씬 더 하얀색으로 해서 두 사람의 그, 그쵸? 톤이 대비되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면, 여기 지금 이 눈에, 눈가에 이 파란 색깔, 기운, 이런 것들이 약간 현실적이지 않고 시체처럼 창백하면서도, 그쵸? 그 다음에 달뜬 모습, 이런 거를, 에로틱한 모습을 그리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야. 그리고 여러분 보면 지금 아주 정성스럽게 뭔가 마감을 한 것은 이런 옷에 이런 무늬들인 것 같고요. 오히려 이그 머리에 쓴 화관 같은 거는 이렇게 대충이라고 하기보다 이렇게 쭉쭉 꾹꾹 찍어두르듯이 이렇게 소박하게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걸알수 있어요. 꽃 장식은 그렇죠. 그게 묘한 불균형이지만 묘한 또 그런 걸또 유발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경계가 진짜 모호합니다. 이 남자가 지금 하고 있는 여기에 이 꽃들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왜이 공간에 여기 이게 들어있을까? 이것도 참 어디에서 보이는 걸까? 땅에 있는 그러한 꽃들인지 아니면, 누구의 그건지, 여자가 지금 꽃을 안고 있는 것인지 뭐 이런 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면 지금 이게 경계인 것 같죠, 여러분, 여기가. 여기를 이게 쭉 이렇게 경계가 돼서 여기가 지금 여성의 몸인 것 같죠? 야, 근데 그렇게 이 그림 하나인데 이렇게 진짜 분석할 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쭉쭉 이렇게, 그쵸?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는 이쪽은 장식인 것 같고요. 그쵸? 이쪽은 여성의 옷인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장식이 마치 여성의 옷의 여운처럼 이렇게, 그쵸? 물결치듯 나아가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서로 이렇게 대응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볼게 많네. 그림이란 게 원래 이런 거였나? 예, 전 그림. 되게 흥미롭네요, 여러분. 저 이걸로 그림에 굉장히 관심이 생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야. 그리고, 아, 여러분, 이런 터치 같은 것도 여기 보면. 와, 이거 캔버스가 그대로 드러나는 이런 거고. 야. 여기는 굉장히 강한 분돌림인 것 같죠? 여러분, 굉장히 선명한 오렌지색. 을 넘어서 거의 뭐 진홍에 가까운 그러한 톤으로 써 그려져 있고요. 와, 여기는 마치 무슨 그 황금빛 물감이 완전히 이렇게 떡칠처럼 돼 아주 덮개가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 왜 그렇게 돼 있을까요? 가만있어 봐봐. 아, 이거는 남성의 지금 그거인데요. 지금 남성의 옷의 하나의 그 무늬의 패턴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건데 여러분 보세요. 이거 굉장히 남성미가 있게, 그쵸? 이렇게 굉장히 강한 선으로 이렇게, 물감을, 황금색 물감을 진짜 이렇게 발라서 덮개가 생겼어요. 그렇죠? 그래서, 두꺼워요. 거의 뭐 조각적 느낌입니다. 그쵸? 좀더 확대를 해볼게요. 여러분, 그쵸? 여기는, 여기랑 비교해서 지금 캔버스 그게 보이지 않죠? 바탕이? 여기는 캔버스에 지금 그게 보이는데, 그쵸? 한땀한 땀이 보이는데 여기는 보이지 않죠? 돼 있는 것 같고요. 남자의 옷 지금 무늬는 사각형으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사각형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남성의 옷이 여성의 옷도 노란색이고 남성의 옷도 노란색인데 남성의 옷은 좀 태양과 같이 이렇게 보면 줄무늬가 보이는 식으로 이렇게 굉장히 강한 터치에 이런 덮개로 되어 있는 이런 무늬가 들어가 있습니다. 와, 멋있습니다. 신비롭습니다. 이런 문양 같은 거는 다그뭐그 아버지가 금세공업자였다고 하니까 이런 세공할 때 이런 기하학적 무늬들과 많이 넣으니까 그쵸? 이런 것과도 연관이 돼 있겠죠? 여기서부터는 여성과 남성의 그 거기가 구분이 모호해지네요. 그렇죠? 야, 이거는 뭔가 이렇게
이거는 전체적인 바였다. 여기는 뭔가 이렇게 후광 같은 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뭔가 감싸고 있는 그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여자는 이게 여자의 곡선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고, 아니면 이 남자의 옷의 안쪽 면인가요? 그런 것 같지도 않죠.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뒤에서부터 위에서부터 감싸고 있으니까, 그렇죠? 뭔가 후광 같은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가 지금 그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뭔가 물처럼, 그렇죠? 방향성이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그런 식으로 돼 있어. 아래쪽으로 돼 있어서 쏟아지네요. 그렇죠? 또 신비합니다. 와, 여성의 발 같은 것도 이렇게 자, 그리고 물을 상징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드네요. 파문 같은 게 있고, 뭔가 흘러가는 듯한 그런 거 느낌. 이건 나팔꽃 같은 느낌이라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여기, 그쵸, 여기는 그렇죠. 여러분 보시면 이런 거는 내가 봤을 때 아이리스나 붓꽃이나 수선화 계통의 그런 꽃들인 것 같고요. 그쵸. 와, 진짜 관능적이네요. 탐미롭고 화려하고, 그쵸. 이런 거는, 이런 꽃은 제가 알기로는 알뿌리들, 그죠? 뭐라 그러지? 그런 거. 샤프란 같은 것들. 그 무슨, 뭐라 그러죠, 그거? 구근 식물. 야, 이런 데서도 곳곳에 금박 장식 같은 게돼 있는데, 갈색과 이런 걸로 마감이 돼 있고요. 그쵸? 여기 지금 봉오리와 활짝 핀 꽃들 이런 것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쵸? 노란 꽃, 보라색 꽃, 그쵸? 톤이 보라색으로 되어 있어. 파란색 계통으로 조금, 파란색 계통과 노란색 계통이 조금 섞여 있고요. 그렇죠? 초록색 이렇게 뭔가 흘렀다니, 이게 무슨 에너지라든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이러한 것들, 에너지라든지 이런 게, 이 여성의 이런 어떤 그런 파문들과 이렇게, 그쵸? 여기서 이렇게 융합되는 것 같네요. 이렇게 진동이 이렇게, 그쵸?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 진동이 여기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에너지가, 그쵸?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지금 여성의 옷이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도 여기에 요 줄무늬 이렇게 돼 있는 게 여기에도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그쵸? 되게 신기합니다. 뭐 벌써 지금 17분이나 했네요, 지금. 이거 설명하는데. 너무 볼게 많네요, 여러분. 이렇게 자세하게 보니까. 대박이네. 그리고 여러분, 금만 있는 게 아니네요. 여러분, 이렇게 은박 같은 은색의 이것도 있어서 조화를 이루네요. 그렇죠? 반짝반짝거리는 게. 이거는 이런 것도 있고. 와, 진짜 대단하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시 보면 또, 보이네요. 그렇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여기가 이게 후광인 것 같고, 무슨 에너지의 어떤 기운 같은 게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막 흘러내리고 있어요. 이렇게 넘쳐서. 진짜 그야말로 낭만적 에너지, 뭐 이런 것들. 사랑의 에로틱한 에너지가 흘러넘치는 진짜 그러한 작품이네요. 와, 되게 멋있습니다. 와, 진짜.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자세하게 한번 이 키스라는 그림을 살펴봤고요. 다음에 또 이렇게 완전히 극한으로 이렇게 확대되는 그림이 있으면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잠깐만요. 여기 지금 구스타프 클림트, 요거는 어떻게, 사인은 어떻게 돼 있나, 요것만 보고 끝내도록 합시다. 와, 이거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와, 굉장히 이렇게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딱 붓으로 힘을 줘서 다 이렇게 쓴 느낌이 나네요. 와, 멋있습니다. 그쵸? 대단한 작품입니다, 여러분. 그죠? 와. 여기는 좀 약간 캔버스에다가 이렇게 갈색 같은 거 칠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배경을 이렇게 해서 금 같은 거 흩뿌린 것 같습니다. 그렇죠? 멋있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더 좋은 그림을 한번 가져와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